오늘 해볼 게임은 프로스트 펑크라는 게임입니다. 나라 운영이나 뭐 어떤 도시를 운영하는 데는 이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도시는 복받은 거예요. 왜냐? 나같이 이제 위대한 지도자가 경영을 할 거니까, 다 살려낼 거니까. When tides had changed, they changed for all of us, no matter wealth or class. 그러니까 혹한기 훈련을 했어야지. They've lost our world to snow. 와, 센즈. 자, 우리는 런던을 떠나 바다를 건너 얼어붙은 북쪽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이제 무너지고 없으니까요. 우린 살아남아야 한다. 혹시 살려낸다는 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의미심장한 복선인가요? 아니 설마요. 그런 거 아니고 저는 이제 우리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추위와의 싸움. 발전기는 다른 건물에 열과 동력을 공급합니다. 발전기를 어떻게 작동시키라네요? 석탄을 6개. 석탄 더미. 최소 한 명의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야! 가! 15명 출발! 자, 일하러 가라! 눈을 뚫고 가라! 어서들 가, 어서들. 이렇게 느려. 그러니까 제설을 빠릿빠릿하게 해놨어야지. 응? 눈치 보면서 느릿느릿하게 가는 뒤에 누구야? 너 누구야? 어? 프랭크. 자, 저장고에 석탄 들어갔다. 올려. 1단계. 좋아요. 난방 시작합니다잉. 자, 희망이 굉장히 높죠? 절반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절반 이하네요. 어쩔. 법률서? 비상근무 있다. 비상근무 최고 아님? 야! 비상근무해. 24시간 연장근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잉! 자, 다들 그럼 주무세요. 자, 주무세요. 집 없는 사람들은 아시죠? 노숙해야 되는 거? 그렇지, 노숙 잘하고 있네. 좋아요. 미안해. 이게 다 여러분들이 그 나무를 안 캐서 그런 거예요. 제 잘못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덜 해서 그런 겁니다. 자, 텐트도 또 지어주시고.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개 더. 여섯, 일곱. 자, 이러면은 모두들 집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런 복지, 해주는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집을 이렇게 공짜로 막 줘. 이런 대통령도 어딨어요? 없죠? 자원부족. 법률서를 펼쳐라. 연장근무. 연장근무하자. 응? 아버지는 하루에 10시간만 일한다는 건 운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얘들아, 10시간? 장난하니? 18시간은 해야지. 지금 노동은 뭐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존이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 비상근무! 이래라! 비상근무! 야, 불만! 뭐 불만 있으면 어쩔 건데? 어? 뭐 여기서 때려치고 뭐 나갈 거야? 사직서 쓰고? 나가봐! 어떻게 되나! 여기서 사직서 쓰고 나가봐! 어떻게 돼? 어떻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지금 여기서 4대강 파라고 하면 파야 돼, 알았어? 그래! 그래도 살아남은 게 어디야! 얘가 좀 말 바로 하네, 지금. 첫 번째 죽음. 자, 공동묘지. 일부 시민들은 장례식을 치르느라 몇 시간 동안 일을 못합니다. 시체 유기는? 아니, 시체를 어디다 갔어, 나중에?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는데? 뭐 태울 수 있나? 시체로 난방할 수 있나요? 장기 뽑아서 이식을 한다고? 일부 시민들은 장례식을 치르느라 몇 시간 동안 일을 못해요. 자, 인간다워야죠. 인간은 인간다워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법률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자, 법률 들어갑니다잉. 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자, 지금부터 개정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네. 어떡하지? 시체를 묻으십시오. 아, 불만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들 불만이 많이 올라가셨는데 조용히 안 하면은 여기다 묻어버리겠습니다. 심장마비...
비상근무 중에 급사했습니다. 오늘의 비상근무를 끝내라! 난 죽음을 택하겠다. 비상근무를 끝내도록 하여라! 좋아. 시민 그만 죽어! 시민 그만 죽어! 태보하면서 빨리 버텨. 얘도 왜 이렇게 죽냐? 진짜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적으로, 뭐야? 적은 양으로 더욱 많이. 법률서를 펼쳐라. 수프? 수프를 먹으면 불만이 늘어난대. 병에 자주 걸리고. 역시 숲이겠죠? 숲? 자, 수프를 해먹도록 하여라. 또 수프야! 기대할 건덕지도 없는 게 야, 수프 먹어. 맛있어. 나 같으면 감지덕 짜고 먹겠구만. 어? 굶는 것보다야 낫잖아. 안 그래요? 그쵸? 얘네들 너무 배가 불렀는데? 지금 밥 못 먹어서 지금 이렇게 다들 죽어가고 있는데 수프 먹는다고? 지금 오늘도 메뉴 수프라고 지금 이렇게 투정 부리고 이러면은 나 이러면 밥 못 줘? 응? 와우, 오셨군요! 여러분들을 저희는 환영합니다! 재결아. 다른 이들 또한 찾아낼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생존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뭘 도망쳐요. 자, 오셨으면은 일들 하십시오. 는 부품이 늘었으니 쓰다 버리고 남은 전기는 다른 부품에 끼워야지. 아니 무슨 부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이거 나라 살릴 지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다가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지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틀렸어. 여긴 밥도 희망도 뭣도 없어. 차라리 내 가족과 편안히 잠들겠어. 잠들다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누가 잠드는 걸 허락했습니까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2단계로 돌려야 좋지 않나? 1단계로 돌리면 사람들 너무 춥지 않을라나? 석탄이 없으니까 1단계로 하지 뭐. 라고 했는데 아예 꺼지는 중입니다잉? 큰일 났다! 어쩔 수 없지 뭐. 애들이 일을 안 하는데 어떡해. 응? 공약 이행 안 됨. 새끼들아! 니네가 일을 안 했잖아! 일을 안 했는데 어떡해. 며칠만 더 견뎌봅시다! 뭐야? 굴단이다. 아닌가? 아니 왜 오자마자 죽어? 시체만 왔어. 탈진한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윈터홈에서 왔으며 자신이 그곳 마지막 생존자라고 합니다. 잘 살고 있구만. 인정? 인정. 아! 아 저 새끼 왜 와가지고 희망 떨고 가냐. 아 나 진짜 열받네. 아 열받아서 지금 발전기 효율 올라갔죠? 좋았습니다. 뭐야. 자! 삶의 목적을 줍시다. 새끼들 안되겠어. 질서와 규율을 만들어야지. 어? 작용대, 작용대. 희망을 증가시킵니다. 오케이. 희망. 뭔데? 아! 운 좋은 개새끼. 빨리 죽는 행운을 얻었군. 그놈을 다시 안 봐도 된다니 기쁘군. 나 내쫓아진 거야? 와, 얘는 진짜 너네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를 내쫓는다고? 와, 진짜 너무하네.